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제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 내용은 서울의 그린벨트, 서울과 수도권에 그동안 손을 안 대고 있던 그린벨트를 풀어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표에 좀 정리가 좀 돼 있는 걸 보면 올해 11월에 5만 가구, 서울에 1만 가구를 포함해서 5만 가구를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하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규모도 8만 가구면 굉장히 작지 않은 큰 가구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식의 신규 택지 개발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택지 그 공급 그 어떤 시기가 2, 3년 뒤일 경우가 많은데, 당장 뭐 올해 11월부터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뭐 이렇게 그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디를 풀 건지,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수도권에 8만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데가 사실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죠. 지방은 굉장히 지금 냉랭한 분위기, 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과 이 수도권 쪽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니 또 공급 부족, 그러니까 부족한 공급에 따른 집값 어떤 폭등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제 결국 정부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 됐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관련 종목, 관련 업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건설주가 되겠죠. 건설주들의 주가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이제 혜택이 있을 것이냐, 수혜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건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대형 건설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삼성 E&A라든가 GS건설,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대형주들의 10%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형주들이 올랐던 거는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데 기대감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이 진행이 돼서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이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제 대규모 택지 어떤 공급, 그에 따른 이제 주택 분양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죠. 택지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3년 걸려서 이제 뭐 분양이 되고 또 2, 3년 걸려서 지어지고 입주 뭐 이게 앞으로 대략 한 짧아도 7, 8년, 길으면 10년 정도 걸리는 이런 사업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뭐 건설주들의 어떤 실적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계속 마치 요즘에 조선주들처럼 일감이 이렇게 계속 해서 앞으로도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측면을 봤을 때는 건설주들도 이제 그동안에 좀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던 측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모멘텀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최근에 글로벌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독약청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인도 펀드 하나가 상당히 거의 유일하다시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뭐 종목으로 따지면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도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죠. 물론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 즉 이제 중국의 인구를 넘어서 14억을 넘는 그런 대규모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아직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SOC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뭐 발전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발전할 수 있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인도에 대한 이런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들이 굉장히 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 1조 원 넘게 인도 투자하는 펀드에 지금 자금이 몰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는 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연초 이후 이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고요. 왼쪽으로 이제 뻗어나가 있는 막대 그래프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펀드 평균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인도 있죠. 인도부터 먼저 보시죠. 연초 이후에 인도 펀드의 수익률은 20%가 넘습니다.
반면에 최근 한 달 새 인도 수익률은 -2.6%. 위에 일본 같은 경우 최근 한 달에 수익률이 -1%,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중국도 -5%. 그다음에 왼쪽으로 더 가보시면 이제 국내 한국 시장의 주식형 펀드는 -14% 이렇게 됩니다. 북미도 최근 한 달 사이에는 10% 가까이 하락률을 보였는데 연초 이후에는 13% 수익률을 보여서 주요국들의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인도하고 미국만 좀 연초 이후에 플러스고 다른 데는 연초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다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아시겠죠? 뭐 니케이지수가 이번 주 월요일 날 12%가 넘게 폭락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 한 달 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결국 이렇게 인도가 상당히 연초 이후에도 좋고 최근에 상당히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상황에서도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딴 나라에 비하면 마이너스 폭이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인도의 성장과 관련돼서는 10년, 20년 전에 중국의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이 뭐 1년에 7%, 8%씩 계속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만큼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인도에 대한 투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또 IT 쪽에 좀 고급 인재들, 또 경쟁력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고요. 그 사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데가 인도가 거의 유일하다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장 얘기 좀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급락장이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아주 명료하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 5일 내내 팔고 있고요. 기관은 그 전날인 목요일부터 해서 6일 연속 어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규모는 외국인이 2조 원대가 넘으니까 훨씬 더 많고요. 개미들만 근데 지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급락장에서 사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우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 펀더멘털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그런 우량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금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2020년 3월에 그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불면서 국내 개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였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받쳐줬던 그런 역할도 있었고 그 위에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냈는 일종의 학습 효과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개인들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3조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7천억 대.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3위와 4위 순매수였던 종목들입니다. 코덱스와 코스닥 레버리지, 이 코스피 레버리지와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의 레버리지를 건, 두 배 레버리지를 건 상품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들을 상황을 좀 보면 결국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반등을 할 것이다. 특히 삼성이라든가 이런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니 이렇게 뭐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반도체주들이 끌어올라가면 당연히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까지 이제 매긴 그런 상품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의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또 다시 이제 그대로 재현될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상계 과연 이제 9월, 10월에가 이를테면 이제 4분기 초반 때까지 가서 그만큼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2의 동학개미 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 결과는 되게 좀 결과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할 때 우리 시장을 좀 버텨내게 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이제 하는다. 그 정도로 이제 규모도 우리가 좀 있어 생겼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화장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 5위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우리 K뷰티 화장품주들의 이제 대장주인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끝없는 추락. 굉장히 좀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5일새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무려 25%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5일날 24% 하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반등을 잠깐 했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16만 원이었던 주가가 나흘 만에 지금 12만, 어제 12만 보니까 12만 5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10만 원이 훨씬 넘는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떨어질 수 있구나 싶은 것을 보여줄 정도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향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 전망 또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보면 뭐 말이야 다 매수지만 저게 어디 매수겠습니까? 팔으란 얘기죠. 목표가가 20만 원, 20만 원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고요. 유한타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만 원이고. 근데 주요 의견을 보면 이게 핵심 내용이겠죠. 걱정되는 3분기 실적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목표가도 뭐 20만 원 근처고 뭐 하향을 한다 치더라도요. 투자 의견도 매수 또는 보유 정도로 돼 있는 거지. 저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주요 의견들을 쭉 보면 대부분 다 중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도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판매 방식을 바꿨더라든가 영업 방식을 바꿨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크게 보면 구조 개편인 거죠. 중국 내 사업을 지금 재편한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그 코살렉스라고 하는 이제 계열 브랜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중심 비중을 중국에서 미국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 이제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개인들은 또 이런 걸 보면서도 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상황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개인들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쪽에 지금 우리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중국 쪽에 부진하다. 이쪽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시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